오늘 우리 앞에 있는 한 여인의 문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여인은 꼭 미친 사람 같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는데 이제는 물똥이 마저 집어던지고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붙들고 흥분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 여자 어디서 횡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손에 무슨 돈뭉치가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분이 갑자기 왕비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입니다. 29절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뭐 마음의 기쁨이니 평안이니 무슨 뭐 또 행복이니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병든 여자입니다. 성격은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첩생활을 하면서 가끔 들리는 남자가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용돈에 목을 걸고 사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갑자기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기쁨에 들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야단을 치는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언행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정말 좋겠다. 야 나도 알아. 얼마나 저것이 기쁜 일인가. 그렇게 공감하는 분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어서 펄펄 뛰는 사람은 이해를 해도 예수 만났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펄펄 뛰는 사람은 도무지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으세요. 이해하는 사람이냐 공감하는 사람 아니면 도무지 나는 못 봐주겠어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일단 여러분의 자리매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보면서 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은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가 이 여자는 구원받았다. 거듭난 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책을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구원받았다. 그것만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으면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병이 고침받는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 영과 또 마음을 가리키는 혼합된 용어입니다. 좀 그래서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꿉시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마음으로 바꾸어도 성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병이요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에는 현대심리학이 분석하는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서 혼란에서부터 시작하여 삐뚤어진 이상성격 이것도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버리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각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뒤집혀서 선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의 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가 되면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의 치유를 일컬어서 인격 변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병까지 치유받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혼란에서 해방이 됩니다. 억눌렸던 감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삐뚤어진 성격이 교정받습니다.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생활을 털치고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세계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왜곡되었던 대인관계가 바로 표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가 심령에서 터진 사람에게는 이런 치유와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이것을 수가성 여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만났다고 떠들고 또 자기가 얼마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미 이제 보여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마치 백만 불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하루 깜빡 행복해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까? 부끄러운 첩생활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술이나 퍼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자로 다시 되돌아갔을까? 꼬이고 비틀어진 성격은 그대로 남아 날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과거를 탓하며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그랬을까 진짜?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락거렸을까? 여전히 뜨거운 대낮에 재지은 사람처럼 가만히 물길로 오는 그런 여자로 돌아갔을까?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가정을 해보아도 여자가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개가 토한 것을 대먹듯이 생활했다고 한다면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의미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수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고 무의미한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여자가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안고 옛날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약에 그 여자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은 그대로 안고 집안에서 처박혀가지고 병자처럼 지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 생수가 된다 솟아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보아도 이 여자는 어제의 그 여자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가? 왜 병든 정서, 잘못된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을까? 왜 10년을 교회로 다녀도 여전히 돈도 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왜 세상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목마른 사람처럼 갈증을 느낄까? 왜 그럴까? 왜 한 번 잘못 본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집사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분명히 거듭난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 마음의 병들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20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아마 병원에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녔는데 병이 안 났다면 아마 벌써 등 돌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는 나와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나와요. 그거 하나는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보면 건강의 균형이 깨진 것 같아요. 몸은 날이 갈수록 참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삽니까? 이제는 영양 보충이라는 말은 그것은 없어져야 될 단어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양 과다요. 너무 많이 먹어서 땀 빼느라 아우성이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앉아있고 한증탕에 가서 1시간, 2시간 있는 사람 그거 진역살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 육신은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는 좀 조절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9세. 1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80세를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의 건강은 참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의 건강은 역비례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점점 더 병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은 점점 여려지고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어요. 자식하고 같이 살지 못해가지고 시골에서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뭐 요즘 좀 생각이 깊은 분들은 혼자 살려고 그럽니다. 자식이 조금씩 보내주는 용돈을 가지고 어렵사리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아들 댁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2, 3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집에 있는 동안 어느 날 자부가 뭐 바깥 볼일을 보기 위해서 외출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방 안에 물끄러미 앉아 있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어떤 그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가게에 뭡니까? 출납부라고 그러나? 가계부. 예,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호기심도 가고 해서 이렇게 들춰보았다고 해요. 매달 꼬박꼬박 뭐 콩나물 산 것까지 다 자세히 써놨는데 매달마다 이상한 항목이 하나 눈에 들어와요. 똑같은 항목이. 제목은 촌, 그 다음에 녀에다가 니은을 붙인 거예요. 촌,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첫 달에만 그런 말이 있었으면 무언가 하고 뭐 넘어갔을 텐데, 매달마다 꼬박꼬박 촌, 녀, 이래가지고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 나중에 문득 충격을 받았어. 아, 이게 내한테 보내는 5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다른 데서 5만 원 빠져나간 내용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돈이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노트에다 쓰는 여자. 이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서울 안에 있는 뭐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제가 들었어요. 왜 거듭난 것 같은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의 병은 더 심해져서 건강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거울 삼아서 나에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듭난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은 심령이 고침받는다, 사람이 변한다,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모든 내용을 수반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수가성 여인을 다루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언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자마자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막 생수 달라고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여자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을 다룹니까? 여자가 죽어도 건드리기 싫어하는 제 문제를 터치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난 남편이 없어요 이러니까 주님이 너 남편 다섯이 있었지. 내 말이 오라.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 이 여자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하고는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말을 돌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화제를 바꾸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그 여자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며 어디 가도 용서받기 어려운 존재임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마음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마음밭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위를 움직여야 밑에서 샘이 솟을 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누르고 있는 이상 샘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죄 문제를 타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한순간에 마음의 병까지 다 고침받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임종시에 완전히 마음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면 좀 세상에 살면서 고침받아야지 죽을 때 고침받으면 뭐예요 그거?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마음의 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막 이유요한을 막론하고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자신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에베소 교인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지 않아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4장에 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죽이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하시는가? 25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은 거짓말 함부로 했습니다. 거짓말 잘했어요. 도적질까지 했어요. 음담패설 더러운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저 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방하고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패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상처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건 뭐 환자지 뭡니까?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이지요. 생각이나 성격이 뒤틀린 사람이지요. 정서가 안정이 안 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해치면서 못된 짓들을 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 이제 구원받기는 틀렸다. 꺼져라. 그럽니까? 아니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같이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거듭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뭐냐? 마음의 병을 고치자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에게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되는 대상이 나냐? 우리 각자가 한번 겸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치료는 받지 못했다.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에 생수가 솟지를 않는다. 마음같이 틀려있어. 문제다.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받아야 된다는 자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물이 고갈된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은 병든 땅이요 생명이 죽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사막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에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의 마음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경이로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고 그는 예언합니다. 따라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사막같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죽고 다 형편없이 황폐화되었습니다만은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면 우리 마음에는 꽃동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모시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이로운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가슴에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심령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산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내 안에서 보리라. 내 안에서 보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야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내 안에서 보리라. 사자처럼 막 물고 뜯고 싸우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린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뭐 천국 가서 이와 같은 행복 누리는 거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의 병이 고쳐져서 사자같이 날카롭고 까다롭고 남을 해치는 더러운 자아가 변화되어서 어린 양과 같이 되고 메마르고 삐뚤어지고 갈라지고 냄새나는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치유받는다는 거요. 그러므로 예수를 샘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 생수 대신 주님을 마시자가 그 말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예수를 생수로 마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수를 생수로 마십시다. 오직 그만을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그 생수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퍼지면 병든 내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금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병이 말끔하게 고침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죄책감이 짓누릅니까?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람 만나기 싫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신경질만 납니까? 이 모든 것 다 마음의 병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생수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면 이 모든 마음의 병이 날아갑니다. 이 병 날아가면 우리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병들고 찌그러져 사막처럼 생명이 떠나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수 대신 주님이 다시 한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은 아직도 심령의 병을 안고 실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순의 수가성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는 우리의 심령이 사막에서 꽃동산으로 화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 심령을 손질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